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루룸 유튜브 노트 제작 프로젝트 그리고 제 대동여 지도 프로젝트를 동시에 겸해서 제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,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제대로 파헤쳐 보았습니다. 노트를 켜고 끄적이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? 이렇게 생각하고 적으니까 너무 추상적인 쪽에만 머물게 돼가지고 더 좁히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좀 구체적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버킷리스트의 형태로 제가 하고 싶은 거 50개를 그냥 쫙 적어봤습니다. 한번 감상하시죠. 50개를 다 적는 게 은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 좀 중구난방하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일단은 묶어봤어요.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가 그럼 어디는 좀 많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한 두세 개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그 크기를 반영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외모, 인싸력, 캐릭터, 가상 정체성, 뭐 사랑, 팬질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였고 나머지도 다 고만고만 했는데요. 여전히 카테고리 이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문장으로 다시 적어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 잘생겨지고 싶다, 좀 인싸처럼 활발해지고 유머 감각이 있고 싶다, 이런 게 많더라고요. 제가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. 한편으로는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렇게 좀 딱 부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4차원이고 자기 꿈이 있어가지고 거기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인터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,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. 그런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뭔가 또 한 번 또 묶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잘생겨지고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기개발, 많은 일을 도전하고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호기심, 빨간머리엔처럼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잘 모르는 4차원, 그리고 덕질과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금사빠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각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적으면 또 구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는데요. 저는 일단 좀 잘생겨지고 싶습니다. 운동 꾸준히 하고 뭐 패션도 챙겨보고 머리도 꾸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를 좀 개발해보고 싶고요. 이거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멘토님을 모셔서 패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뭐 이렇게 주변에 한번 모집해가지고 도움받는 식으로 하면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,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상징적으로 물감을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요. 이렇게 형형색색의 물감이랑 이렇게 이따만한 도화지에다가 손이랑 얼굴이랑 그냥 다 묻혀가면서 뭔가 좀 발산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4차원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. 이제 하늘색 고양이 자켓냥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 제가 사는 제 공간, 집이나 연구실 이런 데다가 놔서 뭔가 같이 노는 그림을 연출하면은 전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금사빠로서 하고 싶은 거는 4차원 드림시커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,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특별했는지 한 문장으로 적은 다음에 사인을 받아서 사인 모음집 그런 거 만들면은 되게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예, 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. 이렇게 좀 독특한 호기심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. 앞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추진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,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이나 같이 도전하는 것도 저는 너무 환영하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저에게 아이디어 던져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길바!